일본어도 하고 영어하고 뭐 중국어하고 한국어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불렀었잖아요 트러블메이커 트러블메이커 네 조금 전에 불렀어요 大家好我们是欧巴斯튜디오今天要拍的视频是在韩国百科上登陆周深的信息 저희가 저번부터 저희가 좋아하는 중국의 가수들을 한국의 인명사전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우션입니다 쇼션은 우리 오빠스튜한테 있어서 한 줄기 빛 같은 존재였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업주들의 그 최근 저는 이런 조우션이 또 한국의 인명사전에 없는 걸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저희가 조우션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만 입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오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조우션의 사진을 등록했습니다 링크가 골랐죠? 저 사진도 제가 골랐습니다 네, 정말 잘 골랐어요 있네요. 옛날 사진과 지금 사진이 너무 많이 달라가지고 인정 지금 굉장히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쵸. 옛날 사진을 보면은 머리 스타일이 살짝 이름 중국어로 조우션 한국어로 두심 옆에 이제 가블러라는 별명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이게 뭐죠? 메이초다운에서 질보로 노래를 부르고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쓰던 자기 닉네임 같은 건데 키에지아 샤오바오라는 일본의 팬시주의 주인공 이름이 카부다의 카부다의 단을 러로 바꿔서 카부러가 된 건데 그 러가 조우션 지아상의 방언 러라는 뜻이에요 뭐 삐리삐리에도 이렇게 써져 있고요 웨이보에도 웨이보에도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 조우션 바이두에 쳐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조우션 1992년 9월 29일 조상위 도난샤오양 성장위 꼬이양 중국 학력이 특이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리뷰 음악대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대학교 수업 들었을 때 그 여자 소프라노 쪽에 가서 수업을 들었을 것 같아요 뭔가 조우션은 성별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조우션 여자설 옛날에는 중국에 경극한 사람들이 이제 주인공이 여자 목소리 내잖아요 그쵸. 거세를 시킨다고 너 소리를 내야 되니까 리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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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14년에 데뷔를 했죠 쫑고 하우샹인 그때 그 나잉 팀에 들어갔는데 16명에서 8명으로 가는 관문에서 탈락을 했었어 완전 울면서 떨어지는데 되게 슬퍼 我们不想任何一个人离开这个舞台 쫑고 하우샹에서 떨어졌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가게 됐죠 저희가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타임 투 세이 굿바이 영상을 보고 알았잖아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조우션 보컬은 정말 저는 어떤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런 보이스는 없어요 뭐라 그러지? 그냥 내 몸을 거기에 맡기게 되면 진짜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드는 곡이에요 Time to Say Goodbye를 알게 됐고 그 다음에 We End the East in London을 또 알게 됐고 그렇죠. 그때 정말 처음 봤을 때 여자야? 남자네 남자네 노래 불렀는데 여잔가?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따위를 불렀던 가수였던 그렇죠. 2016년에 한중 합작 영화 따위를 조우션이 부르고 라이징 스타가 됐죠 따위로 히트를 치고 이제 정규 1집 시안 더 시안을 이제 발매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도 이제 싱글을 냈었어요. 메이코 유이 샤오루. 그래서 신인상을 이제 수상하였죠. 2016년 따위 그리고 메이코 유이 샤오루 이 두 곡이 아시아 싱거방에서 올해 10대 금곡을 수상한 영예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조우션이 드라마나 영화 OST를 되게 많이 참여했어요. 그 위엔더 이신론도 OST, 따위도 이제 OST. OST만 해도 진짜 이렇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럼 조우션의 노래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거를 적어봤습니다. 따위, 웬더이 신란. 저는 제일 이 노래 두 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 한원반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한원반도 인기가 많았어요. 그 꼬쇼 얼링얼링에 참가했었죠? 빼놓을수 없는 게 따라 뻥가죠 그쵸 따라 뻥가 충격과 공포 저희 그때 미치는 줄 알았잖아요 몇 가지의 목소리를 확확 바뀌면서 노래를 부르는 제가 충격이었어요 따라 뻥가 조회수가 1000만이 다 돼가고 있죠 그 중에 1000번은 저희가 했을걸요? 계속 봤죠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지우 한지우이 근데 이제 그걸 부르고 나서 게임 광고를 하나 찍은 게 있어요 제목이 카보라 초안장이거든요 그것도 비슷했죠 여러 가지 캐릭터를 자기가 혼자 다 해가지고 또 그것도 있었죠 워먼더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 맞아 거기서 이제 리커친이랑 같은 팀을 해서 틴샤 요치블런이라는 또 레전드 무대를 찍고 그 무대의 원곡자가 다른 팀의 선배 가수였어요 근데 그 선배 가수가 보면서 입을 쫙 벌어지는 게 킬링 포인트였어요 중국어 싱거정헐에서 부른 따위가 지금 2000만회를 기록했고 또 조우션이 어떤 이력이 있을까요? 2020년에 포브스에서 진행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42위에 랭크됐어요. 이거 지금 당장 조사하면 또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하이라이트 여담 한번 들어볼까요? 사람들이 어렸을 때 실제로 많이 놀렸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걸 개의치 않고 음악가로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이런 자세가 정말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컴플렉스도 일 수 있는 목소리를 가장 큰 장점으로. 그 다음에 조우진의 여담이 이제 몇 개 국어를 한다. 세파치로 OST인가? 그걸 일본어로 불렀었어요. 일본어도 하고 영어하고 뭐 중국어하고 한국어에 대한 것도 아쉬워요. 한국어부터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 불렀었잖아요. 트러블 메이커. 조우진이? 네, 조우진이 불렀어요. 조션씨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따위에 참여하게 됐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삐리삐리 시상식에서 치펑을 불렀잖아요. 조션이 뒤에 막 크리에이터들 나왔잖아요. 댓글로 이제 조우션도 업주다. 팬이 몇 명이 있을까요, 조우션? 저희 팬은 지금 지우한. 과연 조우션하고 비빌 수 있는지. 오. 이바 엘리우스 스완 우리보다 조우션이 진짜 한국 내한했으면 좋겠어요. 조우션이랑 누구랑 콜라보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이게 목소리가 너무 유니크해서 비교 대상이 없어요. 김정구 같아요, 김정구. 자, 여기까지 오늘 조우션에 대한 인물 정보를 한국의 인명사전에 등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와서 수정이나 삭제 혹은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조우션을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바이바이. We'll be right back.